네, 안녕하세요. 버퍼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칼리 리눅스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칼리 리눅스는 저희가 모이해킹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모이해킹이라는 것은 페네스테이션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펜테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이해킹의 그런 전반적인 방법론, 우리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단계별로 도구들을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사실 요 칼리 리눅스는 그냥 리눅스예요. 데비안 기반의 하나의 한 운영체제, 리눅스 운영체제에다가 많은 도구들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데비안 기반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여러 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최적화 시켜 놓은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고 난 뒤에, 물론 이제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들을 어느 정도 설치를 하시면은 뭐 파이썬도 설치가 되고 펄도 설치가 되지만은 버전별로 또 이렇게 설치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칼리 리눅스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최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우리가 어디서 오픈소스들을 가져와서 칼리 리눅스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그게 잘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리눅스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은 데비안 기반의 어떤 그 운영체제에다가 가상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히 그 목적은 이제 모이해킹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해킹 같은 거는 이제 정보 수집, 뭐 웹해킹, 그 다음에 저희가 취약점 분석, 좀 모이해킹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의 취약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무선 해킹,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제 경험으로는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 칼리니우스, 바로 전 버전, 우리가 백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트랙이라는 것을 처음에 많이 사용했던 이유들은 사실 무선 해킹이 조금 컸습니다. 이슈가 좀 무선 해킹 이슈가 크게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최적화된 어떤 도구들을 찾다 보니까 이 백트랙, 이제 현재는 이 칼리 리눅스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도 이 무선 해킹은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선 해킹 한다면은 웬만큼 칼리 리눅스를 좀 사용하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칼리 리눅스에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무선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선 API의 그 어댑터들이 모니터링 기능들을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 드라이브가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이제 최대한 잘 호환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칼리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선 해킹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 도구들이 워낙 이제 많이 모든 그런 절차에 따라서 많이 있기 때문에, 도구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해킹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모이해킹 때 꼭 사용해야 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칼리 리눅스는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던 분들, 특히 대량의 서버들을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수동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걸 자동화할 때 요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환경을 보면은 저희가 칼리 리눅스 2020 버전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칼리 리눅스 설명을 할 때 요 부분, 요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 메뉴들이 바로 이제 모이해킹 프로세스에 맞춰서 만들어진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 취약점 분석, 웹해킹,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패스워드 크랙, 그 다음 무선 해킹,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물론 뒤에 설명할 우리가 역공학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포렌식이나 그런 것도 하나의 모이해킹 업무에서 일부 도구들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버싱 업무, 우리가 역공학 분석이라는 것은요, 모이해킹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방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역공학 분석, 우리가 리버싱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도구들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올리디비지 같은 거나 윈디비지, 뭐 아이다프로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려면은
이쪽에다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러는데, 현재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제 오픈소스 도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신 버전들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서 리버싱 엔지니어에서는 바로 요 부분들을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 도구들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도구가 최근에 이제 뭐 올리드비저 같은 게 아니라 아이다 프로죠. 아이다 프로를 좀 대신할 수 있게 좀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오픈소스로 있는데, 사실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좀 많이 좀 사용을 좀 하려고 하는 추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드비저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셈블리 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도구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역공학 분석을 하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 게 실행 파일들이죠.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의 어떤 기능들을 역공학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실제 이제 C 언어까지, 어떻게 보면 C나 C++까지 그런 언어까지, 어셈블리 언어까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C나 C++까지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언어까지 해석을 해서 이 기능들을 뭔가 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패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어떤 보안 위협적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의 역공학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역공학 분석이 조금 이렇게 국한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설치 파일 EXE나 DLL 파일들, 그 다음에 리눅스 뭐 실행 파일 설치 파일 ELF 방식의 그런 파일들, 그 다음 모바일 설치 파일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 APK나 SO 파일들, 이런 거를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요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분석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어떤 윈도우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디버깅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윈도우즈에서 많이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일부 분석을 할 때는 이게 감염될 우려가 있잖아요. 윈도우에서 실행을 할 때요. 그럴 때 일부 간단하게 분석을 할 때는 또 칼리 리눅스에서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칼리 리눅스라고 한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합할 때, 만약 역공학 분석을 정말 리눅스 환경에서 잘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역공학 분석에 또 여기 칼리 리눅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도 이 아래 포렌식 분석이라고 있죠. 근데 모든 도구들이 있지는 않고요. 몇 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몇 개 도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토스파이 같은 경우나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이제 흔적들, 어떤 증거, 수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포렌식 분석을 할 때도 칼리 리눅스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이게 교육 목적으로 예, 사용을 해요. 하지만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도구들이 그나마 이제 칼리눅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최신 버전이 되면서 많은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분석들만 여기서 이제 좀 하고 있고요. 이 포렌식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의 리스트들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때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 아니면은 우분투 뭐 라이브 CD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검색해서 찾은 것은 디지털 포렌지 뭐 라이브 CD 뭐 아니면 툴즈 뭐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뭐 20개의 프리 디지털 포렌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다 라고 이렇게 2019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포렌지에 대한 각각의 분야들, 뭐 데이터베이스 포렌직, 이메일 포렌직, 뭐 네트워크 포렌지, 파일 시스템 포렌직, 뭐 이런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몇 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스 쪽에서 배포되고 있는 이 SIFT라는 도구들은 주위에서 좀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 포렌식 분석을 실무에서 할 때는 유료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칼리 리눅스 같은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도구보다 솔직히 뭐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무료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고도 예, 충분히 어느 정도는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스 SIFTP 이런 도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도구 안에는
여러 가지 메모리 포렌식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포렌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CD인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또 보시면 이제 메모리 포렌식에 사용하는 볼라틸리티,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쪽이나 여러 가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종합 도구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FTK 이미 이제 보통 이제 파일 시스템 포렌식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포렌식 뭐 덤프 뜨거나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렌식 분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중에서 몇 개가 이 칼리 리눅스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공격에서 이제 모의해킹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더라도 실제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어떤 흔적들이 남는가, 그렇죠? 어떤 흔적들이 남고 그 흔적들이 자기가 공격했던 그런 패턴들이나 아니면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 사용자 PC들을 또 역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면은 해킹 따로, 그 다음에 포렌식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는 이 칼리 리눅스라는 것 안에 있는 이 도구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분석 보고서 작성에 사용하는 리포트 툴즈라는 것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이제 모의해킹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한글 파일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점 분석 도구서 같은 경우 리포트 툴이라고 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여기에서 그나마 좀 제가 좀 몇 번 사용하는 것은 이제 파라데이 ID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의해킹 취약점 진단을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테고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오신트, 우리가 오픈 서비스 검색에서 뭐 쇼단이나 구글 해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 형태의 도구예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사용해 보시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사회공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이 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분명히 칼리 리눅스는 모의해킹 관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포함된 라이브 CD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데비안의 기반, 우리가 리눅스 기반의 그런 운영체제인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모의해킹하고 좀 관련된 그런 역공학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이나 취약점 분석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도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도구들을 다 사용해야 하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지에 여러분들이 그 도구에 맞게 방문문들을 잘 매칭시켜가지고 사용하시면 효율적으로 효율이 좀 더 크다라고만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